이번 시간에는 로드맵의 생성과 이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로드맵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. 두 번째로는 이 로드맵이 다른 모듈들과는 좀 다르게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좀 특이하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 개요, 작업 내용, 일감, 새 일감 만들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신규 프로젝트를 작성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. 이렇게 체크를 통해서 그 각각의 이 모듈들을, 다시 말해서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로드맵 같은 경우는, 좀 다른 방식으로 활성화를 시키셔야 됩니다. 자, 여기 설정이라고 하는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, 여기 버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리고 버전에다가 새로운 버전을 추가하는데, 예를 들면, 기초 수업이라고 하는 새 버전을 만들고, 뭐 설명은, 뭐 요리의 이렇게 하고요. 상태는 진행으로 하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. 자, 공유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나는 자취생이다라고 하는 이 컨텐츠 프로젝트의 하위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데요. 여기서 상위 및 하위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현재 나는 자취생이다라는 이 프로젝트의 상위 프로젝트와 하위 프로젝트 모두에서 이 기초 수업이라고 하는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모든 프로젝트 하면 이 오픈 그 현재 보고 계신 이 레드마인 시스템 전체에서 이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. 저는 자, 공유 옵션을 선택하고요. 만들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생성 성공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로드맵이라고 하는 탭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 로드맵이라고 하는 이탭 밑에 기초 수업이라고 하는 이 수업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여러분이 일감을 만들 때이 밑에 보시면 목표 버전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여기서 기초 수업을 선택하면 자, 지금 작성하는 요 일감이 방금 우리가 봤었던 이 기초 수업이라고 하는 로드맵에 소속이 되는 거죠. 자, 로드맵은 뭐 특별히 어려운 기능도 아니고, 설명할 것도 많진 않지만, 이 로드맵을 활성화시키는 게, 조금 다른 모듈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시간을 따로 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